오늘도 시작된 피나이 집의 담장 공사. 안 간다. 담장 안에다가 전기줄을 삽입하는 공사반장 아저씨. 연지씨에 이어 명품 마스크를 한 꼬마아이. 오, 뺏고 이거 마스크 루이비통? 루이비통이에요, 이거 마스크? 나이스 마스크. What's that? Ruskan butter. 드디어 페인트 칠이 시작됐다. 아이고 이쁘다. 아 이쁘다. 뭐야? Can you make it open more but this one 봐. 까마이. 까마이 like that. So they can open more but. 뭐야 이거? Here. Make it beautiful 봐. 리터치. 세멘트. 드디어 철창살 페인팅의 마지막 검은색 페인트를 칠한다. 삐꼬이? 이거 빵알라나 이 갓브리디바? 역시 눈썹으로만 대답하는 필리핀 아이들. 삐꼬이? 갓브리? 야 이거 다 못 칠하겠는데? 생각보다 속도가 느린 페인트 작업. 4명이 매달렸는데도 이 철창을 다 칠하지 못한다. 근데 이게 튼튼한가 모르겠네요. 차가 지나가도. 아 그거 거기 집어넣을게요? 알았어요. 여기 삐꼬이 오빠래. 삐꼬이. 삐꼬이 오빠래. 어? 아니 older than you. 베이비가 아니에요. He's not baby. 수많은 태풍이 지나가고 화창한 세부의 날씨를 되찾았다. 일로 오세요. 어하. 뭐하니? What are you doing? Hi, he's helping me, sir. What's that? Juicy lemon? Yeah. It's from RC 콜라인가 보다. 야, this one 10이라고? Yeah, RC and Coca-Cola RC and this one. 싸구만. 그래. RC. 아이고 너무 빠르다. 넘어져 그러다가. 가자. 드링스. 자 저기 삐꼬이 오빠한테도 이거 줘. 예,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삐꼬이. 예, thank you. 헤럴드랑 똑같구만 아주. 그저 웃기만 하는 삐꼬이. 헤럴드 어릴 적이랑 똑같다. 야, 진짜 칠하는 속도 엄청 느리네. 소먼 니든 개빠. 삐꼬이. 오케이 오케이 그래 그래 잘 가. 까니 까니. 여기 있어. 여러분, 기사 땅과 아웅!
아이고 땡그렸네. 아이고. 오랜만에 집에 찾아온 땡그리. 잘 있었어요 땡그리? 짜라라 짜라라. 아 이건 또 봤네요. 오! 와! 와! 야 always throw 봐. 자 always throw? Your cell phone also throw냐? Your cell phone always throw. Your cell phone 빠따이 됐다면서? What happened to your finger? Because of working? It's working one painting. 아, you painting now, Shell? 땡그리를 위해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처남. 그의 페인트 묻은 손이 밉지가 않다. 뭘 줘볼까? 땡그리한테 먹을 거 줘볼까? 와우. 너가 바나나 킥을 알아? 앞장구네 앞장구. 이마가 왜 이렇게 튀어나왔어 앞장구야. 뇌물로 회유해보는 피나이 아빠. 과연 깎아 뇌물로 땡그리의 마음을 얻어낼 수 있을까? 아이고 땡그리 러닝 셔츠 구멍 났네. 이모부가 옷 사줘야 되겠네요. 짝기 짝기. 이것도 던질까? 오, 먹는 건 안 던지네. 히 네버 트로 푸드.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바이바이.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바이바이. 그거 바이바이야? Looks like 바이바이 한 거 맞죠? 오늘의 저녁은 삼겹살. 삼겹살을 먹이려고 동생 가족을 부른 큰언니 연지 씨. 아이고 쪼미쪼미 너무 잘 어울린다. 아이고 스노우캅. 은근슬쩍 땡그리한테 다가가는 잭까니. 쭈뼛쭈뼛. 어떻게 하면 사촌 동생이랑 놀지 고민 중이다. 투데이 이즈 썸띵 스페셜 데이? Why did you buy many drinks? Mm. 동생들이 와서 좋은지 파이까지 사온 연지씨. 동생들을 위해 준비한 연지씨의 만찬. 아이고 까니까니 머리 빗겨주는 거예요. 아이고 땡그리 앞에서는 거인처럼 보이는 잭까니. 동글동글 쬐깐한 것들이 아주 귀엽게 논다. 그걸 부럽게 쳐다보는 솜사탕이. 냄새 좋아요? 동생들 데리고 밥 먹을 때가 가장 행복해 보이는 연지 씨. 주말을 맞아 동생들을 부르니 기분이가 너무 좋다. 유통기한 지난 오징어를 꺼낸 연지씨. 오징어? 사실 별로 지나도 상관없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한다. 어? 먹으라고요? 오징어. 뭔가 시큼한 고추장. 미쳤나보다. 자 케빈 아빠랑 아들. 와 이뻐. 아빠 뒤에서 꽁냥꽁냥 재밌게 놀고 있는 잭까니. 아빠 바라기 새초미도 역시 자고 있지 않다.
언제나 아빠 뒤에서 응원해주는 딸내미들. 오늘은 엄마한테 지지 않고 잠자리에서의 자유를 찾을 수 있을까?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 간다. 그날 하루가 아무리 힘들어도 좋다. 잠들기 전 딸들의 춤 한 번이라면 그 어떤 하루도 행복한 하루가 된다. 오늘도 이렇게 세부의 하루가 간다.